안녕하세요. 테스트 날씨 정입니다. 자, 오늘은 에스웍스에서 야심차게 발매한 신형 윙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윙 이름은 오프로드 포뮬러 2.0 레이스 윙이고요. 흰색 파트 넘버가 WH 확인하시고요. 멋진 에스웍스 로고가 들어있는 스티커가 들어있고요. 윙의 모습이고요. 부속물에 위커빌 포함되어 있고요. 위커비를 고정할 수 있는 1.5 헥스 공구를 이용하는 나사 5개와 플라스틱 윙 와샤가 들어 있습니다. 플라스틱 윙 와샤는 그냥 버리시면 될것 같아요. 괜히 사용하다가 윙이 뽑혀서 주행 중에 리타이어할 수 있으니까 알루미늄 와샤로 반드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. 왜 들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자, 그리고 검정색 윙이 파트 넘버가 BK로 끝나고요. 노란색 윙, 형광노랑은 FY로 끝납니다. 윙을 좀더 살펴보면은 위커빌은 위쪽에서 장착될 수 있게 위에서 나사를 조그만 나사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전에는 이제 나사하고 너트로 고정되는 이제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경량이 됐고요. 뒤를 보시면은 이제 구멍 뚫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구멍 위치를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몰딩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드릴날을 5mm나 6mm, 7mm 이런 날로 정확하게 조준해서 예쁘게 간격대로 그대로 똑같은 간격으로 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아래 부분에는 이제 에스웍스 차량을 비롯해서 다른 차량 사용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격자 무늬 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요. 에스웍스용 이제 S354는 동그랗게 표시가 되는데 약간 위치가 어긋나 있어요. 네, 정확한 위치는 요 십자의 가운데입니다. 354제 차량이고요. 윙 마운트의 구멍 거리를 재면은 39mm 나오고요. 39mm를 그대로 옮겨서 확인해 보면은 맞죠? 십자 부분에 정확하게 위치하게 됩니다. 요 부분에 뚫어주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